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웃기는 것을 봐도 웃지도 않고,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죠. 돈 쓰면서 힘들게 가봐야 뭐 별거 있나요? 다 거기가 거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루한 천국보다 재밌는 지옥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으면 목숨은 붙어있지만 산 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얼굴에는 생기조차 없고 푸석푸석합니다. 집이 적막강산이 되는 게 싫어서 TV는 마냥 틀어놓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아주 가엽고 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재미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지루함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꿈과 희망이 없다. 뭐 나이 들어가면서 꿈과 희망이라는 이 두 단어를 낯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없거나 뭐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하루살이와 별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꿈과 희망, 인생의 목표, 이게 원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고 싶어서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있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생기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바쁠 겁니다. 인생을 재밌고 활력 있게 살려면 모름지기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두 번째, 이비방정이다.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다고 해서 뭘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나 주변에서 같이 뭘 하자고 또 어딜 가자고 그런 제안조차 없지는 않아요. 일상이 너무 무료하다 보니 자신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궁리를 좀 해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내 생각들이 먼저 앞질러 초를 치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친구들이 이거저거 해보자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걸 그걸 왜 하냐는 둥,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둥, 가봐야 볼 것도 없고 힘만 들 거라는 둥,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 아주 망치고 상대방까지 기운을 쏙 빼놓기 십상입니다. 아, 그 이비방정이에요.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입 밖에 내놓는 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버릇, 습관이 인생을 하나도 재미없게 만든 겁니다. 뭐 이제는 뭐 둘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딱히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네. 야, 오늘 가보자야. 그곳에 가면 아주 생각지도 않은 색다른 게 있겠지, 요? 아이, 우리 가는 길에 그 맛집도 들려보자. 거기 있대더라. 긍정적인 말을 해버릇해야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생기가 돋고 뒤따라 예쁘고 긍정적인 말도 더 나오게 되고 대화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튀어나오면서 친구들도 자주 찾아오게 되고 아, 뭐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재밌어지고 바빠서 쉴 틈 없다고 그냥 행복한 투정을 곧 하게 될 겁니다.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자신을 주저앉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만 확대해서 보고 조금이라도 실수할라 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자책하고 남들의 시선과 뒷담화가 무서워서 자신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인생이 즐겁다고 한다면 이게 더 이상할 노릇입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주연이어야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무력감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뭐 하나 제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데 인생 사는 게 재밌을 리 만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신을 다독이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면 생각도 바뀌어서 지금껏 잘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재미없던 인생도 열심히 살아볼 만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네 번째, 성장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것이 재밌으려면 자신이 하루하루 성장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팔고 있는 물건이 입소문을 탔는지 하루하루 찾는 손님이 늘어납니다. 자기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손님 맞이하면서 느끼죠. 이분 사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내일이 기다려지고 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고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깨는 쫙 펴져 있겠죠. 야, 예를 들었지만 생각만 해도 힘이 솟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해왔던 것이 나이 들면서 좀 심드렁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 이게 싫어지다니 뭐 이렇게 축축 처지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월 흐르면서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이 다른 것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마음 끌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고 성장 발전하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겠습니다. 젊어서 락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클래식 음악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클래식만 음악으로 여기던 분이 지금은 트로트를 흥얼거리면서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우리 인생에서 성장 발전이라는 것이 무슨 주식시장 상승장에서나 볼 수 있는 화살표처럼 하늘로 치솟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일보 전진과 정체를 경험하면서 더디게 나가겠죠. 그래도 이걸 참아내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자신이 참 많이도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 이럴 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이를 너무 의식한다.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쉰이네. 아이, 우리 아버지 때는 내 나이 60이면 환갑잔치를 아주 동네가 떡 벌어지게 했는데, 응? 아이고, 이제 70이 되었으니 인생 다 끝났지 뭐. 말끝마다 나이를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자주 죽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을 때가 돼서 저러나? 왜 저래? 야,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래? 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어?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생각이 우리말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끝마다 나이를 들먹이고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누구보다 더 빨리 늙어간다는 것이고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든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좀 나이값 좀 하고 살아! 뭐 이런 지적질입니다. 아니 뭐 나이 들면 운 것도 표현 못하고 아이들처럼 활짝 웃지도 못합니까? 나이를 너무 앞세우고 나이를 너무 의식하면 부지불식간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허망함이 이 나이에 해봐야 무엇하냐는 냉소가 그냥 마음에 가득 자리잡게 돼서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늙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늙어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재밌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재밌으려면 호기심을 잃지 않고 그 새로움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하겠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고 성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나이를 잊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가 20대 청춘의 그날처럼 파릇파릇 생기 있고 활기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